이데일리 TV입니다. 펄어비스, 게임비, 피제이메탈, 디어유, 한국비엔씨, 세미시스코, 휴젤, 유니온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 펄어비스 역시 들어있습니다. 초록밴 미디어, 셀트리온, 케이지케미칼, 제주항공, SKIE테크놀로지, NHN, 컴투스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M게임, 초록밴 미디어, 한신기계, 대주전자재료, 디어유, EDGC, 그리고 위즈익스튜디오, 삼성전자까지 선정했네요. 자, MTN입니다. 초록밴 미디어, 펄어비스, 시노펙스, 컴투스, 진성TC, 위즈익스튜디오, NC소프트를 올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화두는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네, 지금 특징주도 올라온 것들도 보면 엮인 종목들이 꽤 올라와 있는데 네. 옥석 가리기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뭐 위직 스튜디오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뭐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게 이렇게 올라가나라는 좀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좀 화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몇 번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위직 스튜디오는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VFX 관련된 부분의 종목인데 뭐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덱스터도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채널링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플랫폼화가 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사실 블루오션으로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위직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CG라든지 VFX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콘텐츠 쪽으로도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자체의 그런 부각도 상당히 좀 좋은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상당 부분 많이 인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원스톱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좀 성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속적으로 이제 인수 합병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좀 시장의 지위도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수혜를 받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디어 쪽도 상당 부분 좋습니다. 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또 입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수많은 OTT와의 경쟁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땐 결국엔 어떠한 콘텐츠를 좀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거고 컨텐츠의 퀄을 조금 높일 수 있는 퀄리티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 이런 CG라든지 VFX 기술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타버스에서 이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좀 수급에 쏠림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고요. 역사적 좀 신고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일단 이 본업 자체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익 스튜디오 정말 이제 차트를 보면요 9월 말부터 경이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까 굉장히 좀 두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위즈익 스튜디오가 오늘 장에서 5%까지 상승력을 냈다가 또 -5%를 냈다가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거든요. 네. 근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지금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덱스터가 예. 먼저 좀 움직이고 위직 스튜디오가 좀 쫓아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좀 반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위직 스튜디오보다는 이제 덱스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종목군들 뭐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부수는 좀 시장입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쏠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성격 자체가 조금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위치가 높더라도 이제 좀 적당한 손절 라인만 잘 정의해 놓고 접근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와 덱스터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역시나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M게임입니다.
1위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되다가 예. 조금 이제 윗꼬리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뭐 이 NFT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혈강호가 상당 부분 좀 좋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IP가 상당히 오래된 IP인데 중국 쪽에서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신작 이모탈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제 구글 순위에서는 1위가 있었지만 이제 리니지가 나오면서 좀 순위가 밀리게 됐었고요. 이제 순위가 좀 높더라도 매출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게임 자체로 이런 주가에 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NFT 관련된 부분에서 역량 강화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이제 사업으로 영위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관심을 갖던 중에 이제 엔게임이 좀 같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본업 자체가 일단은 그래도 튼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이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은 NFT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이제 역사적 고점을 좀 뚫어주는 라인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상당 부분 조금 주가에 눌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매도 물량이 좀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T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단은 열어놓고 좀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오늘장에서 윗꼬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를 달고 있는 게임주들의 상승력이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M게임은 물론 18%까지 급등력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4%의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뭐 위메드라든가 위메드 맥스라든가 이런 네오위즈 홀딩스들도 먼저 올라간 종목 오늘 주황에서 약간의 조정은 입습니다만 NFT에 엮인 게임주들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게임까지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진성 TEC입니다. 사실 이제 건설기계 쪽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많이 눌려 있습니다. 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발 이벤트로 상당 부분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프라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중에 대한 부담이 되기 직전에 상당 부분 건설 기계 부분들은 연초에 상당 부분 많은 이제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중국발 이벤트가 좀 작용이 되면서 이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신흥국 쪽으로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전만큼 좀 부담이 되긴 좀 어렵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좀 오기 시작하면서 미뤄졌었던 인프라 투자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상당 부분 높은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될 때도 사실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업황이 좀 긍정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성 TEC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건설기계 중장비 쪽도 한번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역시나 나오고 있죠. 1.56%대 오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도 괜찮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금 뭐 눌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이 아래 박스권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초반까지 좀 분할로 천천히 좀 매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건설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법안 이벤트가 터졌을 때는 좀 주가에 슈팅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용기간 자체는 좀 길게 잡고 접근을 하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쪽으로 보셔서 진성 TEC, 뭐 그리고 두산 밥캡, DY파워,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함께 또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